이게 기본 2인분부터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진화기를 네,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요 버튼을 누르면 바로 동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물이 줄줄 흘러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워낙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까 커피보다는 카페인이요.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조금이라도 더 맛있게 라는 기준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커피를 먹고 있습니다. 솔직히 맛있는 커피를 먹으려면 뭐 집에서 핸드드립으로 먹거나 맛있는 커피집 가서 사먹는 게 정답인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우리는 매번 이럴 수가 없죠. 그래서 그나마 집에서 커피를 맛있게 먹어보기 위해서 나름 홈카페를 갖춰가고 있긴 합니다. 오늘은 핸드드립으로도 먹기 귀찮으신 분들, 그렇다고 에스프레소 머신은 조작 방법이 어려워서 부담스러우신 분들, 캡슐로 먹기에는 캡슐 비용이 후덜덜하신 분들이 좋아할 만한 제품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라인더가 포함된 러셀 홉스 커피메이커 RH2239403 제품입니다. 커피콩을 커피를 먹을 때 즉시 그라인더로 갈아서 필요한 만큼만 내려주다 보니까 지금까지 집에서 먹었던 커피보다 신선하고 향긋한 맛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커피 머신이라는 기계가 당장 사용했다고 해서 이 머신이 좋구나, 솔직히 이런 거는 잘 몰라요. 적어도 한 달 정도? 네, 그 정도는 사용해봐야 좋구나, 이거 좀 별론데? 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제품에 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동작시켜보면서 맛보고 사용 방법들을 알려주고 그런 것들을 먼저 네, 살펴보도록 하고 한 달 정도 후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영상을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품부터 한번 바로 보시죠. 일단 제품 박스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품 박스가 네,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한 이만하게 왔고 이 안에는 스티로폼으로 잘 쌓여서 도착을 해서 저는 이미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품 보시는 거는 네,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제품이 생겼고 여기에는 이렇게 사용설명서랑 제품에는 이렇게 택이 네,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품은 굵직굵직한 것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뒤쪽 보시면 이렇게 물탱크에 수위 표시창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옆에가 이렇게 투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물이 차는 거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은 네, 이렇게 물을 채워서 사용을 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물탱크 자체는 따로 뺄 수는 없고 이 위를 통해서 이렇게 넣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제품이 동작할 때 물을 한 번에 다 빼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는 것으로 좀 보여졌어요. 그 다음에 위쪽은 원두 용기. 이 원두를 넣어놨을 때 이 향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네, 이렇게 고무 패킹으로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번 먹어봐서 이렇게 커피 원두가 조금 있는데 제가 좀 이따가 쉴 때 다시 동작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커피 원두를 여기다가 채워넣을 수가 있다. 네, 그런 점이 좀 괜찮았고 그리고 이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 이 안을 청소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커피 원두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슈트 커버라고 있어요. 여기. 이거는 평소에는 이렇게 잠가놨다가 만약에 청소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잠금 장치를 풀면 이 안을 청소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커피 있는 거. 그래서 다시 잠가 놓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분쇄 입자 조절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토트에서 9단계까지 이렇게 9단계로 이 원두가 얼마나 곱게 갈릴 수 있는지 설정할 수 있는 분쇄 입자 조절부입니다. 뭐 이거랑 관련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옆면을 보시게 되면 여기 오픈 버튼이 있거든요. 이 오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여과기를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과기가 있고 이걸 통해서 물이 이렇게 안전하게 떨어질 수가 있겠죠. 청소하기도 되게 편해요. 그리고 이 밑에 쪽을 보시면 네, 유리 용기가 있습니다. 이게 총 10인분까지 추출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유리 용기가 되게 커서 마음에 들었어요. 되게 튼튼하게 잘 생겼죠. 그 다음에 여과기 안에는 이렇게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필터가 들어있습니다. 세척해서 계속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말리면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필터를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종이 필터를 사용해도 네,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 부속품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청소 브러쉬랑 그 다음에 스푼. 청소 브러쉬 뒤쪽을 보시게 되면 아까 전에 슈트 오픈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잠갔다가 열었다가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네, 도구가 이렇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먹어봐야겠죠.
요리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원두 용기 커버를 열고, 이게 기본 2인분부터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1, 2는 이렇게 다시 닫고. 와, 이거 이쁘지 않아요, 확실히? 커버를 다시 닫고, 원두는 이제 준비가 끝났고, 여기에서 커피 진하기를 네,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강하게 이렇게 했고, 커피 잔수는 한 4잔 정도만 네,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이제 예약 버튼인데, 네, 예약 버튼은 제가 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분쇄를 해서 먹을 건지 아니면 분쇄된 커피로 먹을 건지 그걸 세팅하는 버튼이거든요. 불이 안 들어와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 그라인더가 동작을 하고, 이게 만약에 불이 들어왔다, 여기에서 분쇄된 커피를 이미 넣어서 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라인더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불을 꺼진 상태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4인분으로 맞춰놨으니까 이 뒤에도 물을 4인분으로 맞춰서 사용을 하면 되거든요. 뒤쪽 워터탱크 입구를 이렇게 열고 물을 부어줘요. 네, 이렇게 부으면 이 밑에서 잘 차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물이 조금 찼죠? 조금 더 많이 하긴 했는데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래서 4인분 맞췄고, 이 전면 화면에 있는 4인분 맞췄고, 워터탱크 커버를 이렇게 닫아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하고, 네, 문제없죠. 여기도 깨끗하게 잘 비어져 있고, 그러면 네, 준비가 끝난 거예요. 여기서 요 버튼을 누르면 바로 동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이 들어왔고, 이 불이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누르면 네, 불이 들어왔죠. 여기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물이 줄어들고, 커피가 아슬아슬하게 잘 맞은 것 같아요. 네, 물이 이제 데펴지고 있네요,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네, 이렇게 네, 커피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 잘 나와요, 잘 나와요. 와, 이 안에 습기 차는 거 봐요. 엄청 뜨거운 커피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코 대고 있으면 네, 그 커피 향이 딱 느껴져요. 네, 이렇게 잘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이 뒤쪽, 네, 워터탱크 쪽을 보시면 이렇게 줄어드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다 빠질 때까지 네, 이렇게 추출을 해줍니다. 네,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이런 열기는 이쪽을 통해서 네, 수증기로 막 다 나오고 있어요. 바로 여기 네, 뜨거우니까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네. 네, 완성이 되면 이렇게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불이 계속 들어와 있죠? 그래서 보온 모드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밑에가 엄청 네, 뜨거운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는 어차피 보온 모드가 따로 필요 없으니까 먹을 거라서, 그럼 이 버튼을 눌러서 네, 완전히 이렇게 꺼주는 거죠. 이렇게 끄고 나면 이 커피는 네, 따라서 마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네, 잘 나왔죠? 그리고 여기 오픈 버튼을 다시 누르게 되면 네, 이 안에 커피 찌꺼기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통째로 들어서 네, 세척을 네, 잘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세척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네, 여기가 좀 한 번씩 닦아줘야 될 거예요. 뭐 엄청 더럽진 않는데 어쨌든 물기가 남은 상태로 보관을 하게 되면 네, 안 좋은 게 있긴 있을 테니까 여기를 닦아줘서 마무리 해주면 됩니다. 이 커피까지 다 먹게 되면 이것도 뭐 씻어주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 그라인더를 통해서 갈린 원두로 네, 내린 커피 네, 완성을 해봤습니다. 네, 제품은 대충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제품에 관해서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뭐 일반적인 원두 커피 아니면 분쇄 커피 모두 추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만약에 원두 자체를 기계를 통해서 바로 갈아서 먹는다라고 하게 되면 9단계의 분쇄 입자로
갈아서 먹을 수가 있죠. 만약에 좀 굵게 먹고 싶다 그러면 9단계, 엄청 곱게 해서 먹고 싶다 그러면 1단계까지 이렇게 9단계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가 맷돌 방식의 고급 원두 글라인더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보통 원두를 갈아먹게 되면 그 수동 칼리타 제품으로 이렇게 막 갈아서 먹고 있거든요. 그게 약간 감성이 있긴 한데 한두 번 하면 팔이 아파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커피집 가서 그냥 갈아달라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커피콩의 신선함을 그대로 맛보면서 제가 힘 전혀 들이지 않고 막 갈아주다 보니까 근데 자주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커피를 먹는 그 농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여기에는 세 가지 타입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일드, 미디엄, 스트롱. 그래서 그 농도, 개인 취향에 맞춰서 농도를 또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농도가 그 몇 컵에 해당되는 그런 농도인지 그 두 컵부터 총 열 컵까지 원하는 농도로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한 거죠. 대신 물통에 넣을 때는 그 컵수만큼 딱 맞춰줘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하면 그 물을 무조건 비우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내 물통이랑 이 세팅이랑 같이 맞춰서 사용해주면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주 맛있게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예약 자동 모드가 있습니다. 여기 시간이랑 분 버튼으로 타이머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시간에 커피가 딱 추출되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놓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걸 어디 사용하면 좋을까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바빠 죽겠는데 커피를 할 시간이 없잖아요. 만들 시간이. 그때 사용하면 되게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커피가 내려지고 바로 보온 모드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가장 신선하고 따뜻한 커피를 맛볼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온 기능이 계속 지속이 되면 이게 증발하면서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보온은 2시간 뒤에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냥 제가 이거 괜찮을까? 했던 부분들이 딱 그냥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커피 머신 사게 되면 보통 LCD 창이 없었거든요. 그냥 느낌대로 그냥 눌러서 사용을 했어야 됐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LCD 디스플레이가 있어가지고 조작 버튼을 누를 때마다 그 화면이 쫙쫙쫙 바뀌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겠다 딱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내장 영구 필터가 들어있어가지고 이미 분쇄된 그런 커피들도 여기다 담아가지고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일반적인 커피메이커의 역할도 하면서 그라인더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갈아서 먹을 수도 있는 네, 두 가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커피머신입니다. 그래서 필터를 뭐 종이필터, 개인적으로 종이필터를 좋아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종이필터를 넣어서 네, 그렇게 드셔도 되는데 아예 필터가 내장되어 있다 보니까 그 필터를 사용하셔도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 자체가 분리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냥 뭐 다 분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리해서 세척하기가 되게 용이했었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커피머신을 사게 되면 바로바로 청소를 하거든요. 이 제품이 바로바로 청소해서 말리기 괜찮은 제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넣었을 때 제가 물을 맞춰서 넣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 맞춰서 넣었는데 그 수입 표시창이 옆에 옆면을 통해서 투명하게 잘 보이다 보니까 물 채우는 것도 이 정도면 쉬웠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 제품을 매일매일 청소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물을 가지고 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정기적인 청소는 네, 어느 정도 필수라고 좀 보여졌습니다. 이 제품에서 권장하고 있는 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일반적인 수돗물로 청소 방법을 참고해가지고 부품을 모두 깨끗이 세척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된다라고 하고, 이게 물이 고이게 되면 어찌됐든 물때가 끼잖아요. 그래서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시중에 판매되는 그 물때 제거제 네, 그걸 활용해서 세척하면 된다라고 하니까 제가 아마 이런 식으로 청소하는 거는 다음 영상에서 좀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러셀 홉스 그라인더를 포함한 커피메이커 제품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을 달아드리거나 아니면 다음 영상을 제작할 때 참고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